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져 의문이 이어졌는데요. 이 숨진 경찰과 함께 술자리를 한 동석자들이 집단 마약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일행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전정원 기자입니다. 동이 트지 않은 새벽, 경찰 순찰차가 아파트 입구에 들어서고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합니다. 강원경찰청 소속 경찰 A씨가 아파트에서 떨어진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A씨는 운동 동호회 회원 7명과 술을 마시던 중 14층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그런데 A씨 일행이 집단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했더니 7명 가운데 5명에게서 필로폰과 케타민, 엑스터시 등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머지 2명은 검사를 거부했습니다. 모임 현장에서는 주사기도 여러 개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들이 함께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모두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A씨도 마약을 투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직접 사인은 추락으로 인한 신체 손상이라면서 마약류 투약 여부는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석자들에 대해 마약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